지진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안 요소로부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든든한 도시, 상생협력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 여기는 이천시입니다. 안보의 첫걸음은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철저히 갖추는 것입니다. 이천시의 지역방위부대는 제3901 부대 1대대이며, 이천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대비와 테러, 자연재해 등의 각종 국가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이천시민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격려하는 등 확고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재난 상황 속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대처 능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합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육군 제5779 군부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등의 유관기관들이 합동대응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와 인명구조, 복구지원 등의 과정을 신속하게 재현하며 이천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이천시는 지진과 화재 등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신속대응부대인 육군 제5779부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고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전략기동군단인 육군 제7276부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해재난 상황 속에서 선제적 대응과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민관군 협의체제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천시는 실전 같은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천시는 제7기동군단 군사경찰특임대대, 57탄약대대 폭발물 처리반, 화생방 신속대응팀,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특수임무대, 제55사단 제171여단, 제171여단 1대대,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등 민관군이 참여하는 2023 을지연습, 이천시청 테러대응 실제훈련을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천시는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 속에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 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5보병사단에서는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 지역 10개 시군에 통합방위 관계관이 참여하는 전술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합동지휘소의 운용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질적인 행동화 시범을 통해 통합적인 방위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천시민과 이천시, 그리고 이천지역을 수호하는 군부대가 하나된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든든한 이천시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와 특수전사령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호국음악회를 열어 군장병과 지역주민이 문화로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육군 제7기동군단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군악버스킹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으며 가족같은 민군관계 형성에 앞장섰습니다. 시민은 군을 신뢰하고 군은 시민을 수호하며 진한 우정과 화합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과 군, 그리고 이천시가 상생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이천시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급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이천시의 민관 군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될 때 이천시의 민관 군 통합 방위 체계는 누구보다도 확고한 방위 태세로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 군 간의 끈끈한 신뢰감과 협력으로 이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이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이천시민을 위한 가장 튼튼한 안전울타리, 이천시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호막, 민관군이 함께하는 든든한 도시, 여기는 이천시입니다.